음악 그리고 퀴즈의 만남 여름음악 퀴즈 페스티벌 지상 최대 쇼 신동의 심심타파 2부에서는요 극성수기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시원한 여름 노래와 퀴즈가 어우러진 시간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포잉 PD가 그동안 굳게 지키고 있던 심심타파의 선물 창고를 시원하게 열어줬겠지요. 그리하여 샴푸 세트, 어묵 세트, 사인 CD, 휴대폰 케이스, 교환권 등등등등등 푸짐한 선물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심심타파 선물 창고 탈탈 털어갈 준비하시면서 느닷없이 찾아온 여름마 퀴즈 페스티벌 시작합니다. 첫 번째 문제 바로 나갑니다. 여름마 퀴즈 페스티벌 두 곡의 노래에서 연상되는 단어를 찾으시오. 빠밤. 자, 지금부터 여름과 관련한 두 곡이 차례대로 나갈 겁니다. 두 개의 노래에서 공통적으로 연상되는 단어를 떠올리시면 되는데요. 힌트! 노래 제목과 가수 이름에서 공통된 단어가 있고요. 여름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떠나는 그곳이 어딘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노래 두 곡이 끝날 때까지 받을 거고요.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다섯 분을 추첨해서 샴푸 세트를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요 단문은 50원, 장문이나 사진 첨부문은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002번 또는 미니나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MBC 라디오로 보내셔도 좋습니다. 정답 많이 많이 보내시고요. 노래 나갑니다.